네, 우리 저 소사에서 광석이 친구와 제가 두명 이렇게. 나경 아, 경심이 진짜. 경심이는,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딱그 통에 초대가 돼서 느끼는데 뭐 오자마자 딱 그냥 바로 앞에서 또 이렇게 맞이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몰라.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,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게, 동창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,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느끼면, 이걸 하면서 생각하는 게, 이러한 모임을 우리가 몇 살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?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,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지 않는 이상은, 우리 영섭이 친구가 이러한 모임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준다면, 우리 동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감성 터치를 하면서 세월을 이렇게 늙어갈 수 있을까. 네,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어요. 우리 영섭이 친구 이 자리 주최를 했는데,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한 입을 모아서 한 마음을 만든다는 게, 이게 쉬운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. 자, 우리 제가 이렇게 뭐 말할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소사 친구인데, 어쨌든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게, 우리 저 영섭 친구에게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영섭 친구에게 감사와 격려 박수를 다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.